그리고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더운데 정말 판단 잘하시고요. 머리를 자른다거나 뭐 스타일을 바꾼다거나 염색을 한다거나 이런 거좀 조심하. 두 번 세 번 생각하시면. 의도한 건 아닌데 원하는 거기도 한 거. 아이 큰일났네. 아무튼 옷을 산다거나 스트레스를 쇼핑으로 푼다거나 이런 모든 행동들을 한 번 더 숙고하시기 바랍니다. 아 그리고 8월 5일에 뵙게 될 분들은 8월 5일에 또 뵙고요. 그 정말 예상치 못하게 12시간 만에 매진을 됐어요. 그게 저희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. 활동도 너무 안 하고 해서 이거 다 안 팔리면 우리 큰일 났다. 월세 어떡하냐 뭐 이런 뭐 했었는데 그렇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그 와중에 매진이 된 표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지금 보니까 표가 취소되면 바로바로 다시 그 사이트에 표가 나와서 계속 표를 겟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거 말고는 따로 저희에게 막 연락을 줘서 따로 열 수 있거나 이렇게는 좀 어렵다고 해서 그리고 그래서 현매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분위기상 이렇게 물결에 휩쓸려서 함께 우다다다 표를 산 다음에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. 아니야 나 도장했다가 어떻게 뭐 어떻게 다 될 거예요. 저희 취미로 하는 판소리 선생님이 계신데요. 그 선생님께서 다 되게 돼 있다고 했어요. 그럼 여러분 이 여름 건강히 잘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
감사합니다.